중국 갑조리그 4라운드 수벌 항저우툼의 신진서 구단과 선전 섭도장의 구찌하우 구단의 바둑입니다. 주장전이죠. 신진서 구단은 아마 이봐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지난 치저우 랑커브에서 1국을 이기고 2국, 3국을 다 대역전패. 특히 3국은 승률 거의 99% 찍어놓고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타이틀을 넘겨줬는데 아마 신진서 구단 도전기 역사상, 결승전 역사상 최고로 뼈아픈 패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그 바둑과는 그 비중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대한테 이긴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복수전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판.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벼르고 별렀던 한 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떤 바둑이든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을 가려서 신진서 구단의 100번이에요. 중국 바둑룰로 신진서 구단의 100번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참 답답했던 게 신진서 구단이 홀짝을 못해서 계속 흙만 나와갖고 결국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개인전 금메달도 거기로 인해서 조금 놓쳤던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100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신진서 구단이 홀짝을 잘해서 100이 나온 건 아니고요. 신진서 구단 팀이 수벌 항저우 팀이 홈팀이에요. 홈팀에서 그런 흑백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을 갖게, 신진서 구단이 백을 갖게 된 거기 때문에, 홀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백이라서 조금 안심하면서 볼수 있는 바둑입니다. 자, 여기 초반부터 쌍방 기세의 격돌이죠. 흑은 계속 좌하기만 두고, 백은 좌상기만 두고, 결국은 이렇게 돼서, 완전 나의 길을 가는 대로 여기는 백집, 여기는 흑집. 근데 이렇게 된게 백이 약간 이득입니다. 여긴 너무 좀 좁죠. 여긴 좀 폭이 좀 넓고 공배가 많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거의 뒷맛이 없고 이쪽은 아직 약간 뒷맛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횡변을 지키니까 여기서 이제 구자 구단이 움직였거든요. 여기서 움직여서 수를 만들어 낸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 젖혔을 때, 이게 들여다보는 수도 있다고 하고, 이거 이어주면은 이제 자체로 활용하고 실전처럼 두면 되는 거고, 안 입고 다르게 반발하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보여주지만 제가 볼때 현실적으로 프로기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못 두는 것 같고, 그냥 카타고가, 그건 이제 절애가 말한 수고요. 카타고가 말한 수로 하면은 요걸 젖혀놓고, 여기라 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어렵긴 한데 요 맥점 잘만 봐서 찾아낼 수만 있으면 괜찮은 수예요. 이거 다르게 두면 뚫리니까 여기 이어야 되는데 그때 젖혀서 있습니다. 그럼 이거 따야 되잖아요. 여기를 뚫어서 끊어요. 그럼 받을 때 이렇게 두면은 이 흙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됐기 때문에 한 판의 바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전은 아니에요. 덤 7집반의 가치는 그대로 다 살아있고 백이 한 집반 정도 좋은 거니까 출발할 때 거의 그대로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흙이 좀 괜찮다는 거죠. 실전은 여기다 끊어갖고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길 지켰는데 신진서보다는 요거 들여다보냐 넘어가서 망정이지 그래도 이제 신진서보다는 제법 꽤 좋은 편인데 이런 데 붙여서 이제 여기를 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어 나가면 이완전 고립시키면서 이게 도망 잘못 못 가는 게 벽이 쌓이면 여기 씌워서 이게 다 죽는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뒀으면 차이가 좀더 벌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신지서보다는 그냥 만족하고 넘어갔고요. 어깨를 눌렀을 때 이렇게 두어 왔는데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신지서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밀고 들어가서 조금 이상하고요. 지금 흙도 여기 젖혀 있고 이런 거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런 데 끼우는 맥점을 두면은 또큰 위기는 벗어난다 그러지만 이거는 못 찾아.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후의 변화가 일단 되게 어렵고 그냥 일반적으로 준다면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둬서 이렇게 잡으면 거의 살았죠. 이쪽 모양이나 여기가 치바는 게 선수니까. 살았다라고 할수 있는데 백은 요 세력을 바탕으로 여길 나와서 이렇게 끊습니다. 그럼 이게 잡히면 크니까 늘고 이런 식의 바둑이 되는 건데 이 정도면 백의 승률이 한80% 이상 세집 이상 좋습니다.
꽤 좋은, 그러니까 꽤 많이 우세한 그런 바둑이라고 할수 있는데, 신지서 부단이 이걸 안 하고 요걸 찌르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받아주고 이것도 안 받고 그냥 이쪽을 두는 게더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쪽 변화를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은데, 그걸 안 하고 받아줬어요. 그러니까는 요 실수가 요게 베개 두석에 약간 실수인데 커버가 됐고요. 많이 손해는 아닌 거로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변에서 요것도 굴복한 거 약간 이득을 봤고요. 그리고 여기 어깨를 넣었을 때 두고, 이런 수들이, 이런 수들이요. 이렇게 이선으로 받고 이런 게 약간씩 다 손해예요. 그래서 신지서 부단이 더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뒀는데, 아까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크게 굴복을 해줬기 때문에 더잘 돼서, 지금 이걸 두면 아까보다 더 유리합니다. 아까가 세집 정도의 80%라면은, 지금 여기다 두고, 이게 이 흑대마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기 지키고. 물론 이걸 여기다 둘 수도 있는데, 그건 더 손해요, 아까보다. 지금 이렇게 되고, 도망가고,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뛰어서 이렇게 차단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끼어 이어요. 그럼 지켜야 되는데, 뚫어서. 이런 식으로 놓아서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씌우는데, 여기 막는 수하고, 여기 뚫어서 석점 잡는 게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0의 승률이 한85% 이상. 90, 야, 그러니까 85, 90%라고 저랜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카타고는 한85% 정도 얘기하고, 집 차이는 한 4집 반까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어렵죠. 솔직히, 이공진은 거 설명하면서, 아, 이거 신진서 부단이면, 아, 그래도 신진서 부단은 세계 최강이니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지서 부단이 요거 하나 선수하자고 한 건데, 요 타이밍 요 붙인 수가 그럴듯했어요. 그리고 요거 하고 끊으니까 끊은 게좀 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둬서 이렇게 밀고 나와서 이 귀랑 요 중앙이랑 그게 따로 국밥으로 살겠다 하고 이제 따로 국밥 살았죠. 요들 연결해 왔습니다. 그럼 백도 귀는 차지했는데, 요거를 쫓다 보니까 이 백도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느는 게 조금 더 모양이 좋은데, 이 정도를 뒀는데 이게 약간 모양이 약간 나쁩니다. 그리고 흑이 여기서 이걸 밀고 나온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부자호가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중국의 1인자가 됐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일 정도로 잘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둑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의 1인자끼리의 대결이잖아요. 물론 부자호는 랭킹 1위라고는 하지만 처음 된 거고, 과연 몇 달이 나갈지 모를 정도로 중국 랭킹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라서, 다음 달, 또한몇 달을 지켜봐서 이제 확실히 1인자 자리를 붙이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1인자의 자리가 넘어가느냐, 좀 보긴 봐야 됩니다. 자, 이 진행이 좋은 게, 여기를 끊었을 때 나중에 요 단수가 여기 나오는 거 이어놓고 하는 수가 있어서, 이 백이 비상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가 돼도 살아날 구멍이 지금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바둑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두다가 여기를 씌웠는데도 이거 걱정 안 하고 그냥 과감하게 하변을 챙기잖아요. 그래서 백도 이쪽이 아니고 여기 어디를 더 둬야 돼요. 늘던가 하변 어디를 두던가. 근데 여기를 밀었을 때 붙자고 이제 당당히 손뼈 여기를 둘수 있는 게 사는 수를 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대마를 못 잡는다면 백은 이 정도 두고, 그때 흑은 이렇게 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는 인공지능이 말하니까, 기가 막히다. 그 인공지능 더 잘났다라고 말할 만한 수치. 사람이 두기는 좀 힘들고, 실전에 나오는 수처럼 이런 정도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인공지능이 말하는 최선의 수라면, 여길 붙이고, 백이 이런 데 붙일 때, 젖혀서 패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백은 왜 손을 빼야 되는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패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이제 백이 약간 좋다는 건데, 이렇게 돼서 패싸움을 하면 이제 이거 패 따내고 이거 하고 다시 따내면, 여기를 젖혀서 패감을 쓰면은 요거 이제 따먹혀도 백이 약간은 좋다라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하여간 인공지능 얘기는 이래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실전은 여기를 밀었잖아요. 그랬더니 과감하게 요거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좋은 수. 야, 있어 정말 좋은 수입니다. 요걸 두면요, 여기를 나온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는 거는 살요 흑이 백이 요렇게 되긴 했는데 이걸 치면 결국 이어야 되는데 이런 걸 둬서 이거 너 차단하는 거하고 여기 찔러서 차단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이거 하고 이쪽 어디를 두는 것도 조금 괴로운 게 있습니다. 여기 약점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못 두고 2로 두면 3으로 1로 두고 2로 두고 3으로 두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 어디는 좀 위험하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면 2로 두면 이렇게 잡는 게 정수라 그래요. 요걸 두고 따고 요렇게 되는 게 정수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차단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요거 한 집, 요거 한 집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가 흙은 너무 좋죠. 대기를 여기다 둘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전처럼 여기다 두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나와서 키워 죽이는 걸안 해요. 그러면 여기를 이으면 지금 이렇게 돼서 흙이 이걸 거꾸로 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살아있는 거죠. 자체로. 있는 것도 선수고 뭐 이쪽 어디 뒷맛도 노릴 수 있고 이게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요걸 단수칠 때 이제 이쪽으로밖에 못 봤죠. 집으로 워낙 크니까. 그럼 딴에서 사는 거를 내버려 두고 요렇게 젖혔거든요. 왜냐면 여기 차단 당하면 따면 되는 거고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연결해서 두텁게 두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게 구자구단이 참잘 되면서 요수가 없으면 백이 나와서 끊는 것을 이쪽을 먹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결까지 다 보고 있는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나 어디로 하변을 깨는 정도인데 신지소단이 좀 바둑이 안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요수,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근데 요수가 문제의 한 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씌워서 안에서 살아봐라 하고 공격을 하려는 거예요. 안에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선수죠. 백의 선수 권한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망 나올 때 늘어놓고 이런 식으로 젖혀서 계속 공격하면 백이 뭐 어떻게든 살긴 살 텐데 살려줘도 흑이 좀 이쪽에서 이득 보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흑이 약간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다 뒀잖아요. 원래 백이 여기 붙여 타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또 이수를 보고 흑이 손을 빼고 이쪽 어디를 두라는데 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수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람은 여기 붙였는데 그런 수를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에도 훗날 이거 붙인 수는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밀고 씌워서 공격했는데 과감한 수잖아요. 참 과감한 수인데 백이 여기를 지금 붙여도 받아야 되고 여기를 밀고 나간 수로 사실 지금 이 자리에도도 백이 약간 좋습니다. 이곳이 이후에도 등장하지만 이 백도를 수습하는 타기의 급소 같은 것이에요. 그 자리만 두면 어지간해서는 이 백대마가 크게 시달리지 않고 살수 있다라는 게 인공지능 얘기고 여기를 두면은 진짜 흑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끊기는 게 있고 요쪽에 이 때마도 여기를 백이 이으면 안에서 어떻게 살던가 바깥으로 연결해야 되는가 이런 건데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요거를 안 하고 그냥 이걸 했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좀잘 공격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흙이 좀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치받고 이렇게 뒀는데 여기도 참 어렵습니다. 여기 젖힌 수가 일단 실착이에요. 이거 젖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젖히지 말고 인공지능 얘기는 그냥 여기를 지켜라. 지금은 여기를 지켜라. 그럼 이 대만 살겠다고 이런 거 붙이고 또 여기 연결하면 이 백대마를 이제 흙이 계속해서 뭐좀 노리는 건데 연결해 놓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살아갈 수 있냐. 근데 이게 수순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를 두고요. 이걸 막을 때 여기를 차단합니다. 그럼 젖혀서 막고 요걸 붙일 때 이거 한점 잡고요. 이게 두 집이 잘안 나요. 이렇게 되고 결국 여기를 두고 이것도 찔러 놓고 여기를 두면 젖혀서
여기랑 요거 맞보기로 이도는 살아있습니다. 여기 집 내자고 할때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되면 집이 안 나요. 결국 백은 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이 패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백대마가 패에 걸리면 흑이 좋죠. 어떻게 변해도 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흑이 좋은데 다만 차이는 크진 않아요. 흑이 약간 좋은 게 이 진행입니다. 요 아래쪽으로 가는 게 흑의 정수였다라는 건데, 일단은 붙자면 요거 악수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둔것 같아요. 근데 그랬으면 이거를 마저 붙여서 이쪽으로 받을 거냐, 이쪽으로 받을 거냐를 좀 미리 물어보는 게, 여기를 받을 거냐, 이쪽으로 받을 거냐. 이거는 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치고 한점 잡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뒷맛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하여간 물어보고 두는 게 좋다. 근데 요걸 하나 물어봤어요.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순간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그냥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요 패를 하더라도 횟감으로 여기를 찌르거나 여기를 끼워 있거나 뭐 하는 게좀 득인데, 실제는 이걸 하나 찔러놓고선 패싸움을 할게 나중에 남았죠. 흑이 이걸 해서 이제 패를 들어가면 따낼 때 여기 나오고 그런 게뭐 횟감이 잘안 돼요. 이거 그냥 따버리니까. 그래서 신진서보다는 요거 하나 찔러놓는 게두집 이상의 손해라서 지금은 원래 흑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다음에 흑이 여기 하면, 아까는 여기다 두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수 때문에 이흑 대만은 여기가 끊겨도 이걸 안 따고 이쪽 여기 백이 여기를 끊어도 여기를 나와서 패로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좀더 강력하게 급소를 넣고 이 백대마를 공격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두면 한칸 뛰고, 이거는 늘어서 봤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두고 이을 때 여기 미는 건데, 요렇게 받는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여기 젖히는 거, 또 여기 붙여서 타기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냥은 못 살아요, 최소한. 뭐패 같은 거라도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는 참 찌르면 이렇게 봤고, 여기를 끌면 또 이렇게 봤습니다. 요쪽 대마도 좀 걸려 있고, 이 백대마 전체도 사활도 걸려 있고, 어렵긴 하지만 흑이 좀 좋다. 흑이 한 두세 집 정도 좋다. 그러니까 이 수가 정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안 하고 지금 실전은 아래로 뒀잖아요. 지금 이 아래로 둔 수가 좀 실착이에요. 지금 백이 다시 좋아질 찬스인데 역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가 삶의 급소예요. 근데 이거 놓치고 이렇게 와서는 지금 혼전이죠. 흑이 약간 좋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의 작은 차이기 때문에 혼전입니다. 여기서 여기 막은 수도 또큰 실착이에요. 지금은 이 흑대마를 이것 따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바로 패를 들어가서, 패를 들어와서 이거 딸찌개, 그 다음에 뭐, 요런 건 절대 선수니까. 지금은 이쪽으로 못 봤습니다. 팩감 관계 때문에 이쪽으로 받는 게좀 위험해요. 여기 입구 하면은 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는 건데, 여기서 이거 패를 따고, 그러면 백은 이거 하나 하고, 따군데, 그때 여기서 이렇게 차단해서, 요쪽이 튼튼해지면 이 백대마가 위험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끊을 수는 있는데, 그때 흑이 다시 이걸 따고 늘면 이걸 따고 이렇게 되는 아주 이거 난해하기 짝이 없는데, 이게 흑이 생각보다 많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패싸움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해놔서 나중에 이런 자리 늘어서 이 백대마의 삶을 좀 위협하는 수도 있고, 이 흑대만은 지금 여기 따는 거, 패하는 거, 여기 단수 치는 거, 여러 가지 뒷맛이 있고, 여기는 이 아래 백대만 여기 뚫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백이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동을 안 시킵니다. 구자구단 이 패를 발동을 안 시키고, 여기를 두거든요. 근데 이게 구자구단이 지난번 치조 랑컵에 두기 전에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 또 두고 나서 신진서구단을 상대하는 전략으로 구자구단이 생각한 거는, 신진서구단은 워낙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면은 최대한 버티고, 그러니까 버틴다는 게 최강수로 둔다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안 싸우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신지서 구단하고 우당탕 붙었다가는 부채아우가 싸움꾼이긴 한데 신지서 구단한테 잘안 되니까 절대 찬스가 올 때까지 참는다가 부채아우의 전략이었는데 지금이 안 참고 싸울 때였는데 또 참는 바람에 흑이 백이 여기를 단수 치니까 지금은 흑이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걸 딴수가 일단 살아온 거죠. 이게 차단됐으니까. 그리고 백이 요걸 뚫 요거 하고 이렇게 뒀을 때 그럼 이거 따내면서 이제 이 백대마 사활이 패 같은 게 걸린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하고 따내니까 이걸 후퇴했거든요. 패착입니다. 후퇴하면 안 돼요. 지금 흑은 이렇게 막아놓고 최대한 버텨야 됩니다. 지금은 요 정도 둬서 살자고 하는 게 최선인데 요거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거 패를 이렇게 할때 따내고요. 여기 붙이면 막습니다. 이거 따내면은 또뭐 이걸 빠져서 패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싸움을 계속하면은 바둑이 5대5예요. 백이 유리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사활이 아직 어쨌든 걸려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다 후퇴를 한 다음에 네가 그러면 살수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신지서 오더니 아까 못 봤던 절대 좋은 수. 이 맥점을 찾아냅니다. 이 수를 신지서 오더니 찾아낸 거는 정말 수읽기 다 하고 인공지능처럼 보고 찾은 건지 감각적으로 사활의 급소다라고 생각하고 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지서 오더니 동방 뱃속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좋은 수고 맥점 중에 맥점이에요. 이 수를 딱 놓는 순간에 백대마가 거의 살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얘기로. 인공지능은 실전은 이쪽에 뒀는데 그게 여기다 두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그러는 게 잡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움직이면은 요거 하나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을 때 요쪽이 쌍립 연결하고 여기 또 쌍립 연결, 여기 또 살잖아요? 그러면은, 흑도 이도를 그냥 잡을 수는 없고요. 여길 찔러서, 그냥 잡으러 가는 척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냥 못 잡습니다. 여기 늘면, 요쪽 관계 때문에 끊기는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 뚫어요. 그러면은, 백이에 이제 요거 해놓고, 요것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면, 요걸 찔러 놓고, 여기를 이제 안 끊기게 여기 둬놔야 되거든요. 그때, 이걸 두고, 여길 두면, 이제 요걸 젖혀서, 향후에 이 패가 남습니다. 근데 이 패는, 흑도 함부로 못하는 게, 여기 어디 끊는 게 선수라서, 많이 당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는 것도 흑이 잘안 되지만, 그래도 패라도 나는 게 있잖아요. 패라도. 안 되지만, 패라도 난다. 잘안 됩니다. 이것도 흑이 성공이라고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백이 이런 데 있는 것도 다 패감이고, 뭐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두고, 이런 거 따내는 거다 패감, 여기 끊는 거다 패감이라서, 패는 흑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뒀어야 되고, 실제 여기다 둔 거는, 붙자고다니 어쩌면 그 수읽기를 다 하고, 실전이 더 복잡하다. 그 수읽기로는 대마무야부로 못 간다. 라고 생각한 거일 수도 있어요. 뭐, 틀리게 본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라이브 때 말씀드렸지만, 두 기사들 정말 귀신입니다, 귀신. 여태까지는 인공지능 수를 좀못 맞히는 수도 있었는데, 이 장면부터는 신지사 구단과 구자 구단이 정확하게 인공지능 추천 수를 맞춰요. 이때 초읽기였을 텐데. 즉, 신지사 구단은 사는 수를 정확하게 찾아가고 있고, 구자 구단은 최강의 수단으로 백대마를 괴롭히는 수단을 찾는데, 다 블루스파 일치입니다. 요거 두고, 여기를 두고 요거 왔을 때 사실 그 전에 백이 이거 안 두고 이쪽 둔다든가 더 좋은 게 많은데 이것도 승률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99%예요. 사실 여기서도 이쪽을 막고선 요걸 하고선 예를 들어 뭐 이쪽이라든가 이쪽 나온다든가 여기를 하는 게더 낫거든요. 근데 심지서보다는 확실하게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뒀는데 인공지능이 잠깐 착각해. 신지서보단 실수다. 근데 실수 아닙니다. 이렇게 둬도 돼요. 여기다 둘 때,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까지 돼서, 이렇게 되고 요거 두면, 여기 원래 못 잡으러 오거든요. 여기 뒷맛이 남아서, 나빠서. 그리고 여길 두고 이렇게 사는 건데, 이게 많이 져요.
백대영화 이 흙집 한가운데서 떵떵거리고 사는 순간 뭐 집채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걸한 건데, 이렇게 되니까 신진서 구단이 요구까지 활용을 해서 뒷공부에 채워놓고 여기를 끊을 때 이쪽도 여기 나가서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 흙돌 여기 백이 끼우면 다 잡히니까 잡으러 가려면 여기 둬야 되는데, 이때 여기 맞고 사실 이어도 되고요. 되는 수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네, 늘었을 때 이것도 또 기가 막힌 맥점이죠. 사실 이렇게까지 안 둬도 되긴 되는데 이것도 좋은 맥점이니까 뭐 이렇게 두니까 여기서 굿자구단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돌을 거두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돌을 거둔 이유. 뭐냐면 여기를 끊으면 여기다 그냥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두는 건데 여기를 두는 거는 이걸 잡아놓고 이렇게 두면 하나, 둘, 셋, 네 수인데 이게 네 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다 둬도 이렇게 되면 세, 두 수로 더 줄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세 수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수. 그래서 흑대마가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끊을 수가 없는 순간에 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끊을 때 배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치는 거. 잊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단수칠대기 따서 계속해서 패싸움입니다. 근데 이 패싸움은 지금 흙이 지면 이것까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흙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돌을 거뒀는데 이 돌을 거둔 시점에서 인공지능이 얘기는 백이 한 45집 이겼다. 한두 집 이긴 게 아니라 45집 이겼다고 나오니까 엄청난 대차. 아, 여기 신지서 구단이 확실하게 살려오는 그런 멋진 수순을 봤던 이 특히 아까 이 장면에서 여기서 요구하고 굴복했을 때 여기 두는 수이 맥점을 야, 신진선이 정말 수직히 다 굳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맥점을 찾아냈던 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량이 높은 신진선 구단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제가 뭐 하나 잠깐 소리 들렸던 거 있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신진서 구단이 바둑을 두고 나왔더니 중국에 있는 소녀 팬이 신진서 구단한테 선물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 선물 주고 하는 과정 그거 영상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데요. 신진서 구단이 조금 쑥스러워합니다. 굉장히 쑥스러워요. 신진서 구단 이런 경험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 소녀가 꽃을 신진서 구단한테 준 다음에 이제 번역기 같은 거로 한국어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거기 써 있는 내용이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쑥스러워하죠. 안아주세요라고 써 있었나 봐요. 안아주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사진 찍지 말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안아줄 거예요. 신진서 구단 엄청 쑥스러워합니다. 저 소녀 팬은 좋아했겠죠. 팬이니까. 자, 이런 일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바둑 팬분들은 저렇게까지 적극적인 거잘 못하죠. 하여간 이런 재밌는 영상까지 중국에서 소개됐는데 신진서 구단 저기 슈아오웅한테 준결승전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준결승전에서 졌지만 그 뒤로 단체전 다 이겼고요. 지금 그 뒤로 요번에 중국 갑절이고 3라운드 4라운드 다 이기고 있잖아요. 다시 연전 연승하면서 승률 90% 거의 다 됐죠? 아마? 대단한 신진서 구단입니다. 신진서 구단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팬분들도 있지만 워낙 센 사람이 왜 자꾸 지냐 이런 것 때문에 아쉬워서 그런 거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신진서 구단 더 훌륭한 더 좋은 성적을 내주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